안녕하십니까, 다이소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ADP 450 툴킷 RC에서 최근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툴킷 RC에서는 ADP 100하고 ADP 200, 그러니까 100W, 200W급만 판매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450W급으로 ADP 450이란 모델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일단 조금 써봤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열면요. 자, 이렇게 ADP 450이라고 파워 서플라이 450W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커버를 열면 뭐 스티커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선하고 요거 XT60 단자로 이제 연결된 거 배선. 요 보니까 14AWG인 것 같습니다. 14AWG. 14AWG로 XT60 단자 돼 있는 거하고 220 이제 코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본체를 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툴킷 RC에서 450W ADP 450. 그다음에 인풋은 이제 프리볼트인 것 같습니다. 100볼트에서 240볼트 입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 출력은 DC 24볼트, 그다음 최대 19암페어까지. 그래서 450W로 이제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방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했고, 그다음에 여기 고무 받침대가 이렇게 네 군데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출력 쪽 보면은 여기 이제 XT60 단자가 처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파워가 켜지면 파란색 그 LED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버커런트랑 오버볼티지가 나오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을 위한 이제 구멍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지금 요 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0볼트 파워 코드 꼽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온오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팬이 소음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ISDT 같은 거 보면은 조금이라도 파워를 쓰게 되면 바로 그냥 팬이 시끄럽게 도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한번 재봤는데 내부의 온도가 약한 30도, 40도 되면 그때 팬이 돕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해도 소음이나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파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연결했고요. 자, 스위치를 온 하면, 자, 여기 블루, 파란색 LED가 들어와 있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기존에 있는 그 14AWG로 만들어진 것보다 12AWG로 제가 이제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출력을 쓰다 보면 굵은 배선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결하고, 그렇죠? 연결하고, 자, 요거 M7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하면 24.12볼트 나오죠? 그죠? 그래서 충전을 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 파워에 대해서는 제가 고출력까지는 안 해보고 한 250W까지 한번 충전을 해봤습니다. 250W까지. 그래서 250W까지는 출력을 내봤고, 그 이상은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좀더 테스트는 필요하지만, 그 전에 가장 문제가, 최종 그 밸런싱 단계에서 있잖아요. 그 툴킷 제품들 연결해서 이 파워하고 연결해서 최종 그 밸런싱 단계에서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그 릴레이 접전 소리 같은 게 딱딱딱딱딱 거리는 소리가 나서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이거 두 번째 구매거든요. 첫 번째 구매한 것도 소리가 나서 그좀 문제가 있는 듯해서 반품을 했고, 이제 두 번째 구매한 건데, 두 번째 구매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뭔가 제작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 이제 충전할 때는 괜찮은데, 이 밸런싱 단계 있잖아요. 최종 그 툴킷 충전기들은 완충 표시를 패스트 차징하고, 그 다음에 차지 던 이렇게 두 개를 표시를 하는데,
패스트 차징 끝나고 차지 던 되고 나서 최종 뭐 정밀 밸런스를 할 때 그때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따딱따딱따딱 소리를 이제 연속적으로 소리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심하고 그 소리의 주기도 굉장히 이제 짧게 따다다다닥 거리면서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쓴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제품도 만들어지기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 그런 부분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매할 때는 조금 개선이 되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막 새로 나온 거라 다른 유저들 뭐 사용한 그 리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소리는 분명히 저는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차 그 처음 구매한 거 반품했지만 이것도 반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되고 쓴다면 참 좋은 제품 같은데 지금은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릴레이 소리 같은 게 보통 충전 시에도 간헐적으로 딱 한 번 또 조금 있다가 또 딱 한 번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이제 밸런싱 최종 밸런싱 단계에서 연속적으로 따다다다다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히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구매하시게 되면 잠시 보류하시고 개선이 되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